한국에서 온 미스터 도나팅 작가 조이드라고 합니다. 그럼 미스터 도나팅은 어떻게 태어난 건지, 그리고 혹시 처음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? 처음에 미스터 도나팅을 만들게 될 때는 TV를 보다가 TV를 제가 껐는데 거기서 있는 모습이 지금 미스터 도나팅의 로고의 모습이거든요. 예. 그렇게 만들게 되었어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어려움. 예. 어려움이 있었다면 뭐 어려움과 즐거움 동시에 생긴 것 같은데 조금 더 저희 또래 청춘들의 어려움이나 그런 힘든 부분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재밌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미스터 도나팅이 앞으로 어떤 기대가 있나요? 미스터 도나팅이 뭐 지금 청춘들의 뭐 삶을 삶의 질이나 뭐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 뭐 이런 큰 목표보다는 좀 더 그냥 미스터 도나팅을 몸으로써 조금 잠시나마 좀 위로를 얻고 좀 즐거움을 얻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작은 소소한 바람이. 자, 마지막으로 대만 팬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세요. 우선 미스터 도나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뭐 그만큼 대만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좀 힘들고 또 나름의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잠시나마 미스터 도나팅을 보고 좀 위안을 얻고 좀 위로를 얻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럼 여기서 미스터 도나팅 캐릭터로 이 콜라보 티셔츠 한번 추천해 주세요. 저는 이 옷을 추천하고 싶은데요. 네, 왜요? 아무래도 한글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대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고 또 미스터 도나팅의 메시지가 제일 잘 담겨 있는 프린트인 것 같아요. 아, 예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 예. 그럼 바이바이 하세요.